우리 우리 언니 띠는요. 네. 모든 띠들이 작년에 삼재가 나가서도 답답하다. 올해 네. 범띠와 닭이 원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원진은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원수라. 그럼 이 말은 안 볼 때는 괜찮은데 보면 원수가 되는 거고. 근데다가 또 올해는 뭔 일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뭐가 제대로 안 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자꾸 깨지는 형국이라 답답하시다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올 우리 언니 또 띠는 특히 신유니까 올 내년 내후년까지. 내후년까지. 힘이 든다 소리가 나요. 삼재 지났는데 또 그래요?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근데다 우리 언니는 내가 겨울생이잖아. 겨울생의 이분이니까 내가 고집도 있고 강단도 있지만 내가 마음이 독한 것 같으면서 독하지를 본인은 못해요. 마음이 여린 사람이야. 그래서 근데다가 내가 강하기는 강하고 끝을 봐야 되고 맞으면 뭔가가 있어도 경쟁이나 경력이나 경험이 있는 걸로 했었잖아. 무서워하지는 않아요. 무서워하지는 않지만 내가 올해는 너무 내 자체가 힘이 드는 일이에요. 자체. 근데다가 올해 자체는 인간으로 힘이 들든지 올해는 조상의 바람이 불었다 소리가 나오고 작년부터. 그래서 작년 혹시 올해 이동 변동을 하셨어요? 작년에 이사를 했어요. 왜냐면 그래서 잘하신 거야. 그걸 이사를 안 했으면 힘이 든다 소리가 나오시거든. 근데다가 우리 언니 자체가 올해는 내가 허무함, 답답함, 뭔가에 맞으면은 힘든 운이다 이러시거든. 그러니까 뭔 일하세요? 아니에요. 네. 아무 일 안, 본래 일 안 하셨어요? 네. 근데 왜 본인 일 안 해요?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일하고 싶은데. 애들이 어려서 못했는데 이제 커서 하려고 보니까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싶어. 근데 우리 언니는 일 안 하면 우울증 온다 이제 이랬다가는. 네, 그 얘기 많이 들어서. 지금 맞으면 반은 우울증이 와서. 그러니까 언니가 돈이 없어서 답답한 게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답답한 게 아니고 본인 자체가 지금은 이제 이게 딱 어느 정도 뭐가 탁 됐는데 뭔가에 이게 돌파이고 뭔가 내를 위해서 딱 나가고 싶은데 이게 안 나가지니까 내가 아까 전 내가 웬만하면 다 뭐 무슨 직업을 얘기해 주는데 본인한테는 뭐 하는 게 안 보여. 그래서 뭘 하세요 먼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 언니는 내가 장사를 하든 내가 뭔 일을 하든 내가 뭘 해야 된다. 뭘 응? 해야 될까요 저는? 응? 본인은 따뜻한 거 먹는 쪽을 한다든지 말로 하는 직업 하든지 판매하는 거든지 이런 쪽 해야 된다요. 그게 아니면 본인도 그 내가 대장을 하는 사주의 경향이라서 그런 쪽을 하시는데 이래야 되는데 계속 집에 있으면 우울증하고 본인이 깝깝증이 나서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올 내년 내후년까지 조심해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일 안 하고 있으면 답답해서 미쳐 죽어. 나가셔야 돼. 나와야 되고. 집에서 있잖아. 10원짜리 인형이라도 붙여야 되고 말하자면 삐네 비닐이라도 붙여야 되고 넌 옆집에 가가지고 있잖아. 뭐 서빙하는 거 그러기라도 하나 닦아주고 와야 된다. 그렇게 해야 본인이 산다. 근데 본인이 뭐 하고 싶은 건 없어요? 저는 커피 좋아해서 커피. 커피숍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또 요즘에 젊은 사람들 많이 뽑아서. 아니다. 근데 우리는 젊어서 안 뽑아도 안 돼도 본인 취직 되니까 잘 커피숍에 일 좀 해요. 잘 맞아요. 잘 맞다. 내가 아까 따뜻한 거 해야 된다잖아. 따뜻한 거 먹는 거 서비스 말로. 그러면 오면 주문 받고 말로 하고 뜨거운 거 빼내고 차운 것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서비스 하고 이게 잘 맞아. 뭐 늙었다고 시바 안 뽑아주고 뭐 젊었다 뽑아주면 늙은 거 아직 안 늙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커피숍도 겁나 많아요. 이 동네 제일 많은 거 부동산, 미용실, 커피숍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리고 이 이름을 봐도 커피하고 나하고 잘 맞아요. 이름하고도 본인이 커피하고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근데 빨리 나가. 답답해 죽겠지. 나가고 싶어. 막
이게 있으면 우라병이 난다 한답니다. 그냥 우가고 우가고. 그러니까 지금 본인 나이는 갱년기가 아닌데 갱년기 같은 느낌이 든다거든요. 그 스트레스나 많이 받으면 등짝이 이렇게 아픕니까? 네. 어? 네. 어. 이거는 등짝이가 아픈다는 건 이거는 심장도 안 좋고 폐도 안 좋고 이쪽은 굉장히 이렇게 결리고 아프다는 건 스트레스를 억사 많이 받는 소리입니다. 나가요. 나가셔야 돼요. 그래 본인이 살 길이 있고 그래갖고 한 3년만 이렇게 남집에 있다가 딱 5시 됐을 때 차리세요. 내 가을이나 5. 지금 그러고 본인은 당장 내 거 차리고 싶어 하는 사람 아니거든. 그죠? 어, 아니시니까, 한 3년만 이제 조금 배워갖고 그러고, 뭐 돈은 있다, 내가 볼 때는. 돈 없지는 않다. 아, 그래요? 어, 돈 없지는. 다들 무당집 오면 왜 돈 없다고 해. 내보다 더 많은 것 같구만, 다들. 어. 되게 쪼들리는데, 언제쯤. 5 돼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조금 나가갖고 좀 커피숍이라도 가갖고 좀 알바하고 재미 붙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괜찮아. 본인은 일 때문에 오신 것 같아. 다른 것도 있어요? 물어보세요. 작년에 전세로 집을 이사를 갔는데 저희는 이제 한 4년 정도 살 생각이었는데 내년 3월에 이제 끝나죠. 근데 2년 더 살려고 했는데 주인집이 집을 내놨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걱정이에요. 근데 내년에 이동해야 돼요. 이동해야 돼요? 왜? 이동한다서 아니면 주인이 잘 들어와갖고 있기도 하겠지만 있으면 또 전세를 좀 올려달라 할 것 같거든. 만일에 올려달라면 네. 이사를 하고 안 올리려면 그대로 있고. 근데 내년에는 이동 또 변동이 또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요. 요새 전세가 진짜 하늘 별 따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사 갈 데도 없고 해서. 아니면 아저씨가 몇 살인데요? 동갑이에요. 그러면 대출 내갖고 집을 사자기는 조금 빠르다. 그러니까 집을 샀다가 이자 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팔고 이번에 전세로 온 거거든요. 그죠? 왜냐면 좀 더 살려고 했는데. 어. 다섯이나 일곱 대 갖고 사야 된다. 언니야, 한 3년만 내 말대로 조금 힘들어. 지금은 또 왜냐면 둘이 같이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들은 운이 좋을 때는 같이 좋고요. 나쁠 때는 같이 나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저씨 다섯이나 일곱이 됐을 때 사셔야 돼. 또 사도 내가 그러잖아. 3년이 힘들다고. 그거 또 사도 있잖아. 또 사고 팔고 한다 소리가 또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한 3년 있다 사세요. 그리고 주인하고 일단 또 주인이 좋은 사람이 있어갖고 또 어떻게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5%만 올려주면 2년을 더 살 수 있거든요. 몇 프로? 5%. 그 정도면 저희도 올리고 살고 싶었는데 집을 내놓으셨는데 근데 보러는 한 팀 오고는 보러도 안 오더라고요. 내가 볼 때 집 빨리 안 팔 거다. 내가 볼 때는 집 빨리 팔리지 그런다 소리가 안 나온다. 나 나봐. 되게 비싸게 내놓으셨다. 내가 볼 때 주인이 한 명 말이야 목에 뭐 꿈을 쳤단다. 욕심이 없는 거 같은데 있잖아. 욕심이 많고 그러고 다 집마다 시세들이 있잖아. 시세보다 비싸게. 비싸서 내 그래서 안 나간다. 너무 그러니까 그리고 요새 비싸게는 안 살란다 사람들이. 그렇죠. 진짜 금덩어리 땅 아니고는 누가 미쳤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집 금방 안 나갈 것 같으니까 미리 조금 걱정하지 말고 있어 보세요. 그리고 또 이 주인이 나가고 나도 주인이 이렇게 들어오면 전세 들어오잖아. 그럼 어지간해 갖고 있으면 5%면 그렇게 비싼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율을 잘해갖고 한번 있어 봐. 그럼 내가 볼 때는 있는다 소리도 있다. 근데 일단은 내년에 이동 변동은 들어오십니다. 두 분 다. 아직 지금 미리 너무 그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이나 좀 나가서 먼저 빨리 하시랍니다. 그게 먼저 본인이 답답한 게 그거다. 집은 내가 볼 땐 바로 빨리 안 팔릴 것 같아가지고.
물어볼 것도 있어요? 남편이랑 동갑이라 그런지 너무 자주 싸워가지고. 남편이랑은 어때요? 내가 볼 때는 본인들은 한 번씩은 지지고 볶고 싸워도 한 번씩은 지치갖고 본인들끼리 이렇게 한단다. 이혼한다? 그 말이 아니고 지지고 볶고 잘 싸우다가 한 번씩 시키면 틈을 줘갖고 그때는 쉬는 타임이란다. 응? 쉬는 타임이라서 맞아요? 네. 어, 쉬는 타임이라서 그때는 서로 안 건든단다. 안 건든단다. 왜냐면 닭과 닭이 만났잖아. 그러니까 닭은 네모 안에 딱 둘이 타거든요. 그래갖고 자기 주장들이 강한 사람들이거든, 둘 다. 그러니까 한 번씩 본인들은 툭 했다가, 어? 후룩 했다가 딱 내놓잖아. 그러면 쉬는 타임. 쉽게 말하면 딱 끊기는 타임이래요. 그래서 이 끊길 때 이렇게 또 하니까 힘드는 것 같아도 본인들은 잘 맞춰 사는데? 그리고 신랑이 왜 웃어서 착하다. 착한데 저를 되게 괴롭혀. 어? 밖에 나와서 되게 착한 척하고 집에 들어와서 왜 골수야? 왜 골수라서 그래? 착해요. 착한데 왜 골수야? 착해서 왜 골수라서 그러는데 그래도 신랑은 괜찮아. 나는 이혼해서는 안 나온다. 이혼수는 없어요? 이혼수는 없어. 나 또요. 그래도 그 착한데 본인을 괴롭힌다는 건 본인을 그만큼 생각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면 안 괴롭힌다. 언니야. 진짜다. 근데 딱 그잖아. 아저씨 딱 외골수고 딱 착하다고 딱 두 가지 나오잖아요. 아저씨 착하고 딱 외골수예요. 그리고 FM일 거예요. 딱 자기 거에 대해서 강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두고. 그리고 본인들은 후겠다 그러잖아. 휴전선 하면 딱 따로 딱 이랬대. 그래 또 언제 또 싹 좋아진대. 어. 본인들 자체가 그런가 봐.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 우리 엄마도 아빠하고 이혼할 마음 없는데 뭐 물어보는 거야. 뭐 이혼할 마음 한 개도 없는데 있으면 1%도 없잖아. 있어요? 있긴 있죠. 얼만큼? 가끔 힘들게 하니까. 그거 잠깐 그 힘들게 하는 거 갖고 뭘. 아니야. 다 똑같아, 사는 게. 그리고 같은 띠들은 운이 같이 들어오고 아까 내렸잖아요. 나쁠 때 같이 나빠서. 그러면 지금 엄마가 운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아빠도 좀 안 좋아서 내일 조금 괴롭히는 누나 생각을 해. 근데 그게 3년. 또 3년을. 이 띠들이 삼재가 끝났는데 재수가 없어질 때잖아요. 그래요. 그럼 돈도 그때쯤이면 좀. 그때 내야 풀립니다. 네. 이게 삼재가 끝났는데 재수 없겠잖아. 한 번씩 걸릴 때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이제 쭉 괜찮아. 괜찮습니다, 좀. 그러고 나면 이제 좀 괜찮다 소리가 나오니까, 그거 하니까 너무 그거 하지 마세요. 아저씨하고 이혼수 없으니까 생각도 하지 말고, 뭐, 한 번씩 괴롭힐 때 뭐, 이혼한다 하면, 여보도 일부러도 없다, 뭐. 제 건강은. 본인 아까 등자, 네. 폐, 심장, 간, 신장, 이런 쪽이 안 좋다 소리예요.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네. 손발 저리고 막 이런 것도 스트레스. 스트레스예요. 신경이 너무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장이 안 좋으면 손발이 저려요. 본인은 폐, 심장, 간, 신장이에요. 그 신장이 안 좋다는 건 뭡니까? 신장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손발이 저리는 거거든요. 본인이 너무 또 예민해. 조금만 내. 이 예민한 이유가 우리 엄마야가 나가야 될 사람이 집에만 너무 갇혀 있으니까 이게 힘이 든다 소리예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니까. 조금 나가고 후를 조금 몇 시간에 가서. 것도 괜찮으실까요? 나가면 괜찮아요. 본인은 나가야 돼요. 나가야 본인이 자체가 안 아파요. 본인은 집에 있으면 가만히 베개 속에 있으면 오만 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데 나가세요. 오늘부터 이 우리 집 나가갖고 알바 어디 구하는 거 눈 동그랗게 띠란데 동자가. 네. 네. 다 드셨어요? 네네.